제가 30분 만에 수리하겠나? 저게 오늘 저476그 헤드를 수리하는 게 약품으로 수리해야 되는데, 저거는, 30분 만에 수리하겠다. 이게 제가, 이게 며칠 전에, 이거 며칠 전에 방송으로 수리한 기계인데, 한 며칠 세워놨더니 색이 또 빠지더라고? 그래서 얘도 아마 약품을 넣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괜찮으면 수리된 거고, 깨끗하게 나오네. 수리됐네. 이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기계 보이시죠? 요게 지난 방송 때 수리했던 기계예요. 색이 또 빠, 이게 그거 노란색이 빠지길래 약품 처리를 해야 되나 하고는 그냥 일부러 놔뒀어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수리 다 했는데, 색이 빠지길래, 약품 처리해야 되겠다. 근데 일부러 수리 안 했던 이유가 방송 때 보여드리려고, 방송 때 수리를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정상으로 다 돌아왔네. 자, 뽑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때 수리했는 걸 방송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주일이 지난 상태의 헤드 상태입니다. 수리가 완전히 완벽하게 된게 보이시죠? 보시면 자 얘는 이제 빼놓고 잠깐만 이 슬래브 갈아야지 원래 슬래브로 옮겨야 되겠다 자 기계를 이제 바꿀게요 저 기계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약품을 주입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 대상의 기계입니다. 약품을 이용해서 얘는 순수한 석션으로만 수리를 하는 기계고 이 기계는 이제 약품을 이용해서 수리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3만 장 사용한 기계예요. 33만 장 사용한 기계고 헤드 상태가 이 상태인 거예요. 자. 앞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저희들은 이 정도 상태면 기계 수리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냥 기계 체인지 해버리거든요. 하지만 이 헤드도 수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인쇄 품질 보고서 날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뭐야? 잘 나오는구만. 야, 이거 에러인데? 이거 깨끗하게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온다고 말을 한 거지, 그럼? 뭐지? 아니, 이 기계가 이 증상으로 입고가 된 기계인데, 아니, 깨끗하게 나오네? 그러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오늘 방송할 수가 없잖아. 아씨, 페이스북에 방송한다고 글딱 올리자마자 이러면 어떡하노? 이렇게 나와, 이거 약품으로 수리를 했는가 보다. 참고로 사장님,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576하고 476하고 51하고 451 옛날 기계는요, 여기다가 호스 달아서 석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약품 집어넣고 헤드 리커버리 몇번 돌리면은 돌아옵니다. 굳이 석션 달아서 수리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약품을 넣어놨던 기계인가 보다. 이게 지금 보니까 수리가 다된 상태네. 요게 이제 CS2예요. CS2. 이게 CS2고 이 카트리지하고 이 속에는 전부 다올 CS2로 가득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갖고 있는데 이 카트리지는 밑에 있는 길 지나가는 곳을 커트로 잘라버리시면은요. 477에도 꽂히고 476에도 꽂힙니다. 요 뒤에 여기 요 부분을 커트해 내시면은 모델 가리지 않고 이 카트리지 하나로 다 꽂혀집니다. 451, 551, 576 기계라면은 슬래브를 개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 상태로 기계를 넣어가지고 헤드 리커버리를 돌려버리세요. 헤드 리커버리 돌리시고 한 1시간 정도 놔뒀다가 다시 카트리지 빼고 잉크 들어있는 공급기 잉크 되어 있는 거 다시 물리시고 헤드 청소 돌리시고 출력해 내시면 거의 대부분 그냥 돌아옵니다.
그 대신에 단 CS2가 헤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좋지 않아요. 공급기에 카트리지 잉크 정상으로 된걸 물리고 난 다음에 각 색상별로 최소한 프리미지로 50장씩만 뽑아내시면 수리 끝입니다. 웬만하면 헤드 다 뚫려요. 그냥 돌아와요. 헤드 노즐 속에 있는 이런 덩어리져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물성으로 바꿔버리고 그걸 다 내뱉, 헤드리 커버리로 그냥 밖으로 다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452와 472는 기기 자체의 솔루션 프로그램에 헤드 리커버리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기기에다 호스를 연결해서 그 석션 펌프로 강제로 석션으로 잉크를 뽑아내는 거예요.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또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시간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